필요한 재료들입니다. 핸드워시와 젤라틴, 주황색깔 색소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얼음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판 젤라틴 10장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판 젤라틴은 얼음물에 잘 넣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면 금방 이렇게 다 풀립니다.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변하셨으면 물기를 꽉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을 끓여볼 건데요. 물 250ml와 동일하게 핸드워시 250ml를 준비해 주세요. 1대1 비율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품들을 걷어내 주세요. 아까 풀어두었던 젤라틴을 넣어주세요. 금방 풀어질 거예요. 그럼 불을 꺼주도록 할게요. 이번 단계는 용볼 안에 들어가는 이별 모양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 낮은 통에 끓여두었던 비눗물을 0.5ml 정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를 타주도록 하겠습니다. 별 모양이 잘 보이도록 떨어뜨린 다음에 섞어주도록 할게요. 진한 색깔을 냈다면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비눗물에도 역시 주황색을 살짝 타서 색깔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몰드에 3분의 2 정도 비눗물을 채워서 냉장고에서 굳혀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의 별 모양이 될이 비누를 다 굳혀왔습니다. 탱탱탱탱탱탱하게 아주 잘 굳었네요. 솥비누를 찍기 편한 사이즈로 칼로 자르신 다음에 커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8개의 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절반 정도를 넣어서 굳혀준 젤라틴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별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만 잡아주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굳혀주는 과정이 없으면 액을 더 부었을 때이 속비누들이 동동동동 떠다니기 때문에 위치를 고정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몰드에 절반 정도까지 찰수 있게끔 액을 부어주시고요. 뚜껑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실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굳혀오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굳히고 난 다음에 꺼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투명해진 상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온에서 반나절 정도 두시면 점점점 투명해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저의 노하우는 젤라틴과 핸드워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젤리비누를 만드는 겁니다. 개인위생이 중요한 요즘,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손씻기도 하고 일상을 즐기는 재밌는 취미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7개의 용보를 다 모았으니 소원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아, 내 소원은 바로